정부가 잇따라 대형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그 대상입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K큐브 홀딩스.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은 김 의장 가족이며 두 자녀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와 주주, 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사로 여겨지는 회사의 자료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K큐브 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로 카카오 지배구조의 최상단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K큐브 홀딩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데다 김 의장에 대한 공정위 조사까지 알려지자 카카오 계열사 주가는 급락해 오늘만 시총 4조 7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최근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범그룹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카카오 계열사가 158개로 가장 많고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누락된 계열사가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내에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